예술가님들이 그야말로 양림동의 공간을 보실 때 저녁 무렵에 인생의 시간을 물어가고 있는 사람을 표현을 했고요. 이 작품 여기지? 또 한 작품이 더 있어요, 여기에서. 아. 이게 여긴 것 같은데? 다 정보한현 작가님 그림이에요. 네. 매일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양림동을 그렸다는 게 아주 엄청 대단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엄청 대단한 장소를 그린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 작가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미술관에 가는 그런 길이에요. 아주 평범한 길을 그렸어요. 사람과 매일 만나는 길을 그렸고요. 슬레이트 지붕도 굉장히 그리고 10년 뒤에는 이게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벽이 이런 벽을 많이 그리셨어요. 이 엽서 속에도 담겨 있는데요. 어떤 작품에는 그냥 이 벽이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작품도 그렸어요.